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뒤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공청회 내용을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간당 110mm가 넘는 폭우에 서울 시내 도로가 방처럼 변했습니다. 배수시설 용량인 시간당 85mm를 넘어선 겁니다. 서울시는 피해 방지를 위해 시간당 100mm에도 견디는 대심도 빗물터널 6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터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배수 능력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지역별로 지역 거주 형태라든지 아니면 목적에 맞는 그런 방제 성능 목표를 가져가는 게 경제적으로나 재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다 유리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배수시설 설치 예정지 예산은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그 님비 현상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마 대심도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서울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등 세 곳에서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사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